네, 여기가 이제 결합이 된 상태에서 팔을 들어줍니다. 팔을 들어주시면 요 부분이 어떻게 돼야 되냐? 바깥쪽으로 두 줄이 겹쳐져야 됩니다. 그리고 내렸을 때 요게 이렇게 일자가 되죠. 요게 이제 결합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. 그럼 팔은 설치가 됐고, 이제 이 부분을 결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 부분은 손으로 금방 풀리니까 풀어주시고, 지금 요거를 결합할 텐데, 택배를 받은 상태에서 요게 좀 눌려 있을 거예요. 요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, 청소하시다 보면 요게 자연스럽게 펴집니다. 그래서 이건 결합하기만 하고 쓰시면서 펴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이렇게 결합을 들어가면, 이제 이 나사를 이 중앙 홈에 맞춰서 넣어줍니다. 잠시만요. 홈에 맞춰서 구멍을 맞춘 뒤에 넣어주고, 요거를 먼저 손으로 결합을 해줍니다. 나사가 이렇게가 바깥쪽입니다. 그러면 손으로 돌려도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때는 여기서 이제 공구를 쓰는데, 요 10mm 두 개, 10mm 렌치 두 개를 한쪽을 잡아주고, 그 다음 나머지 한쪽을 채워줍니다. 중간에 한번 끊을게요. 아, 됐습니다. 한번 끊어. 이렇게 길면은 안 봐. 끊고 다시 찍어. 아니요, 그거는 놔두시고, 이제부터 이거 채우고 다시 찍을게요.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동영상. 네, 여기가 이제 결합이 된 상태에서 팔을 들어줍니다. 팔을 들어주시면 요 부분이 어떻게 돼야 되냐? 바깥쪽으로 두 줄이 겹쳐져야 됩니다. 그리고 내렸을 때 요게 이렇게 일자가 되죠. 요게 이제 결합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. 그럼 팔은 설치가 됐고, 이제 이 부분을 결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 부분은 손으로 금방 풀리니까 풀어주시고, 지금 요거를 결합할 텐데, 택배를 받은 상태에서 요게 좀 눌려 있을 거예요. 요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, 청소하시다 보면 요게 자연스럽게 펴집니다. 그래서 이건 결합하기만 하고 쓰시면서 펴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이렇게 결합을 들어가면 이제 이 나사를 이 중앙 홈에 맞춰서 넣어줍니다. 잠시만요. 홈에 맞춰서 구멍을 맞춘 뒤에 넣어주고, 요거를 먼저 손으로 결합을 해줍니다. 나사가 이렇게가 바깥쪽입니다. 그러면 손으로 돌려도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때는 여기서 이제 공구를 쓰는데, 요 10mm 두 개, 10mm 렌치 두 개를 한쪽을 잡아주고, 그 다음 나머지 한쪽을 채워줍니다.
중간에 한번 끊을게요. 네, 좋습니다. 한번 끊어. 이렇게 길면은 안 봐. 네. 끊고 다시 찍어. 아니요, 그거는 놔두시고 이제부터 이거 채우고 다시 찍을게요.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동영상 상태거든. 지금 보시면 이게 체결이 된 상태입니다. 완료. 어디까지? 돌아갔을 때 너무 세게 쪼으시면 여기가 물려서 들어가기 때문에 힘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안 들어가는 부위 정도까지만 해주셔도 풀릴 일은 없기 때문에 결합이 끝난 상태입니다. 그러면 이 사이드 브러쉬는 이제 달린 거죠. 그러면 아까 팔 다른 건 여기서 끝났습니다. 제일 중요한 여기서 다 끝났고 이제 마무리를 할 차례인데 뚜껑을 닫으실 때는 이걸 들은 상태에서 체결이 어려워요. 그래서 내린 상태에서 달고 마지막 간단하지만 어려운 부분 알려드릴게요. 요거 나사를 풀고 네 나사를 풀고 이쪽도 네 나사를 풀고 결합을 어떻게 하냐 이 손잡이를 이렇게 다시는 게 아니라 위로 봉이 위로 달고 우선은 한쪽만 빠지지 않게 체결해 주는 상태에서 다른 쪽 한쪽을 체결해 줍니다.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가쪽에 보시면 홈이 있어요. 이 홈. 홈을 제대로 안 맞추고 넣다 보면 좀 비스가 나기 때문에 홈을 맞춰서 한쪽을 넣어주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홈을 맞춰서 넣어준 다음에 마무리는 안 돌아갈 때까지 하고 네 이게 완성이 된 겁니다. 그럼 사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. 지금 보시면 사이드 브러쉬를 용도를 알려드릴게요. 벽면에 붙을 때 이런 케이블 타이가 있을 때 안쪽으로 모아주고 메인 브러쉬가 청소를 하는 역할이죠. 이럴 때 쓰시고 평상시에는 요걸 들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브러쉬가 쓰다 보면 닳게 돼 있습니다. 그러면 오른쪽 바퀴 옆면에 보시면 0부터 5단계가 있습니다. 지금은 1.5 정도에 맞춰져 있지만 쓰시다가 청소가 안 되실 때에는 5단계까지 내려가시면 돼요. 네. 그리고 사이드 브러쉬 같은 경우에도 여기 회전 방향에 맞춰서 보시면 좀 더 내려가고 올라가고가 작동이 됩니다. 높이에 맞춰서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.